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. 저는 미스터 트롯2에서 구수한 해물뚝배기 보이스로 인사드렸던 트로트 가수 고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이렇게 또 양산이 오니까 이제 양산이 저의 친정집이 되었습니다. 예, 저번 달에는 또 서창에서 오고 또 5월 달에는 또 해야제에 오고 이렇게 또 네 번째 오니까 이제 식구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양산 삼양 문화축전이 이렇게 개최되기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워주신 분이 우리 양산 시장님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양산 시의원님 의장님들에게 큰 박수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양산시에 왔는데 고정우 이렇게 보니까 날씬하죠? 날씬합니까? 예, 근데 텔레비만 나오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니까 제가 앞으로 좀 갈게요. 이렇게 가까이서 좀 봐야 되거든요. 예. 살이 많이 빠져 날씬하죠? 예. 근데 텔레비만 나오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. 아이고, 야야, 고정우 텔레비 나오는데 야야, 억수로 뚱뚱하고 좀 나이 들어 비고 야야, 얼굴도 찔뚝하이 이래 나온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새촉죠? 이쁘죠? 네,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삼양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가가지고 야야 그래 고정우가 삼양문화축전에 와가지고 이런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실물로 보니까 날씬하고 키도 크고 야 얼굴도 그래 이쁘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신곡을 들고 왔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신곡 제목이 탱자 탱자라는 곡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디 가는 행사장 가면 탱자 탱자 하면 이렇게 웃어요. 하지만 이 탱자 탱자라는 곡이 야야 그래 탱자 탱자 놀자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탱자 탱자 놀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로 이 정경천 선생님께서 곡을 주셨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정경천 선생님께서 총 네 곡을 주셨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야야 그래 네가 미스터 트롯 나가 채석강 부르는 것도 보고 그래 할매 생각해가 우는 것도 봤다. 근데 내가 두 곡을 줄락 했더만은 네가 할매한테 워낙 잘해가지고 네 곡을 준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탱자 탱자라는 곡이 나왔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 탱자 탱자 나오시면 해주실 게 있습니다. 제가 탱자 하면 여러분이 같이 탱자를 해주실 거죠? 한번 해볼게요. 탱자 탱자 탱자. 네, 그러면 양산 시민 여러분들 한번 탱자 탱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네.